대장동 사건을, 이것을 이재명의 게이트가 아닌, 그 당시 윤석열 검사가 이 사건을 특법을 했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 지난 대선 3일 전에, 김만배와 신학림 인터뷰를 통해서 드러났고, 이게 뉴스타파를 통해서 보도가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거짓말이었고, 이것을 퍼뜨렸던 사람이 제일 먼저 이재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아왔던 김만배와 신학림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그때 오늘 새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김만배가 그동안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또 숨기고 그리고 확보하기 위해서 벌인 범죄다 하는 것이 검찰 입장이었는데 법원이 이를 인정하고 그래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하면서 두 사람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자, 김만배는 대장동 관련해서 이 세 번째 구속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김만배가 각각 구속이 됐지만 재판이 끝나지 않았어. 그래서 구속을 하고 난 뒤에 자, 6개월이 지나면은 1차 구속 기간 만료고 그래서 연장해가지고 자, 이 또 한 차례 더 할 수 있는데 모두 이 김만배는 자, 1년 6개월에 지금 그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자, 지금도 재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장동 가짜뉴스를 통해서 또 구속됐던 것이었습니다. 김만배가 범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김만배가 구속됨으로 해서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과 관련된 범죄 혐의가 속속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사건도 전적으로 이재명을 지켜주고 그래서 이재명을 지켜주는 이유가 자신의 돈이 관계되어 있고 여기에 대장동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김만배와 신학림의 이 사건은 단순하게 언론 조작에 떠나서 대선판을 뒤집어 버리려고 했다는 점에서 그래서 이재명을 봐주려고 했다는 점에서 더 많은 파문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서울지방법원의 김석범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 배임수재와 정죄 그리고 명예훼손 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만배와 신학림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에 구속했습니다. 자, 이 김석범 이 부장판사는 김만배와 신학림 모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동안 이 영장실질심사에서 뭐 영장이 기각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그동안 김명수 체제 하에서 있었던 영장 전담 부장판사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런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검찰은 20날 진행됐던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사건은 대장동 개발 비리의 주범인 김만배가 자신의 비리 범행을 은폐하고 또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벌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전거래를 빌미로 친분이 있는 기자 언론사를 통해서 허위 프레임을 만들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것만 보면 대장동 개발 비리의 주범인 김만배가 자신의 비리 범행을 은폐하고 숨기고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자, 그러니까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왜 이게 대장동 관련해서 비리 범행을 은폐하고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가? 바로 이 대장동의 핵심은 이재명이 있고 이 이재명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인터뷰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과 이재명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김만배가 거기에 함께 가담했기 때문에 그래서 김만배가 이재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가짜 인터뷰를 했다 하는 것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만 자신이 이익을 지킬 수 있다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 보인 대목입니다. 자,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선거 제도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임을 재판부에 알렸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자, 그래서 김씨 측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허위 인터뷰가 아닌 사적 면담이다 이렇게 지금 김만배는 주장을 했지만 전부 다 부인됐고 이 건에 관해서는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학림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들이 말하는 진실 전부 다 가짜를 진실로 둔갑시키고 있는 것이 이들입니다. 자, 장악을 개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론 장악도 개혁이라고 말하고 있고 자, 검찰 장악도 개혁이라고 말하면서 검수완박 그리고 검찰을 아예 없애버리겠다 하는 것이 이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좌파들 또는 이 야당들은 바로 이런 수법으로 자신의 범죄 혐의를 덮고 그리고 그걸 상대방에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이것이 하나 둘씩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대장동 개발 비리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돼 있던 김만배는 이날 네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세 번째 구속이 됐습니다. 자, 김만배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뇌물과 배임 혐의로 2021년 11월 달에 구속됐다가 1년 뒤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습니다. 원래 6개월인데 한 차례 연장해가지고 석방이 됐고 그때까지 이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작년 2월 달에는 대장동 사업 범죄 수익을 숨긴 은닉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가 9개월 만에 구속기간 만료로 다시 석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9개월에 9월 달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됐습니다. 총 1년 6개월간 구속 수감을 한 겁니다. 자, 김만배와 신학님은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검사 시절에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허위 인터뷰를 한 뒤에 그 내용을 신학님이 소속돼 있던 뉴스타파에서 보도해 주는 대가로 1억 6,500만 원을 받고 지금 가짜 인터뷰를 보도했다는 겁니다. 자, 김만배에게는 배임 정지와 명예훼손 그리고 범죄 수익 은닉법, 청탁금지법 등을 적용했습니다. 돈을 받은 심학님은 배임 수재를 비롯해서 김만배와 같은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자, 법 쪽에서는 검찰이 김만배와 신학님의 신병을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이 이 가짜 인터뷰 이것은 이 선거 대선에 있어서 그 조작된 내용을 가지고 이걸 퍼뜨려 가지고 선거 3일 전에 퍼뜨림으로 해서 이걸 반박할 수 있는 또 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고 이렇게 임박해 가지고 터뜨려 가지고 뒤집어 보려고 했다는 거 정말 심각한 국기문란죄로 보입니다. 자, 이게 만약에 선거가 3일 남았지 않고 한 일주일이나 그 이상 남았더라면 아마 이 대대적으로 이 가짜 인터뷰를 유통시켜 가지고 또 선동된 유권자들이 그냥 대장동은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이었구나 이렇게 해서 또 투표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보면 이재명과 관련해서 김만배가 이 권순일과 만나가지고 이재명의 이 선거법 위반을 뒤집어버린 것도 자 이것도 수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만배는 이재명을 빨리 안전하게 구속되지 않게 하고 이재명의 범죄를 다 털어버려야 대장동 이익을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밀접하게 인관되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김만배와는 인터뷰 한 번 정도 한 것밖에 모른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터뷰 정도밖에 하지 않았는데 왜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가짜 인터뷰를 만들어서 했을까? 그리고 이재명의 이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왜 권순일 대법관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뒤집어버렸을까? 이게 깊게 관련돼 있고 그래서 대장동 수익의 절반은 바로 그분 것이다. 428억 원이 바로 이재명 것이다. 그래서 그 저수지다 라고 했던 정진상 발언 등을 비롯해서 자 이런 내용들이 하나 둘씩 지금 끼어 맞춰져 가고 있다. 그 퍼즐들이 하나씩 그 짝을 찾아서 지금 그림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구속됐기 때문에 이 다음에는 바로 이재명이 가는 겁니다. 이재명. 그러니까 하나 둘씩 이재명도 선거법과 그리고 이 위정교사 혐의와 관련해서 지금 그 재판 결과가 9월 달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도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고 바로 법정 구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은 앞으로 대선에 출마가 불가능하다. 사실상. 자, 그 대통령이 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 범죄 혐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자, 이런 자가 구속되지 않았다는 것도 정말 충격적이다 하는 건데. 자, 그래서 김만배와 신학님이 구속됨으로 해서 자, 그 뿌리가 하나 둘씩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깊게 언론과 유착된 그동안 가짜 인터뷰 등등 해서 자, 이런 것들도 하나 둘씩 드러남에 따라서 이재명의 범죄 전모가 하나 둘씩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이재명이 당의 대표로 대선 주자로도 국회의원으로도 역할을 하기 힘들었다. 자, 이 편지 내용을 보면 이 검찰을 비판하고 있는 것 같아도 더불어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에게 자 나에 대한 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자신에 대한 기소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가 되고 추가로 그동안 이 뇌물과 그리고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 또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그 앞에는 이재명을 기소할 때 자, 이 정치자금, 제3자 뇌물과 관련해서 8억 8천만 원에 대해서 또 기소가 되었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화영은 지금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 쌍방울 쪽으로부터 이런 법인카드, 뭐 이걸 또 이용하고 또한 거기로부터 이 차량을 받고 또 정치자금을 받았다. 자, 이거 혐의와 관련해서 지금 징역 9년 6개월에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대북 송금 800만 달러와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 이재명과 함께 기소가 되는데, 자, 이 제목만 하더라도 자, 이화영은 합치면은 무기징역에 가까울 것이다. 자, 그리고 또다시 과거에 평화 부지서로 있을 때 자, 관계자들로부터 또 돈을 받고 또 뭐 레미콘 업체 등등 해서 자, 지인들을 취업시키거나 또 그런 게 사무실을 사용하거나 또는 지인들의 이 급여를 대신해 달라 해서 그래서 뭐 5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두가 다 기소가 되면 이화영도 이재명 못지않게 둘 다 모두가 무기징역에 처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데, 자, 오늘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고 하면서 하루 종일 CCTV가 돌아가고 피자 감시하는 독방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검찰이 번개불에 콩 굽듯이 부랴부랴 나를 이곳으로 이감시켰다. 자,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는 이미 성공했다 라고 하면서 자, 이 사건 조작에 그 회유를 했는데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서 감옥으로 마치 던져진 것 같아, 감옥에서 썩으라고 던져진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들으라고, 그래서 자, 내가 지금 회유하는데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빨리 구해달라 뭐 이런 메시지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은 이화영이 지금 앞으로 입을 열기에 따라서는 이재명의 결정적인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화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재명의 재판도 신지우 부장판사가 담당하게 되는데, 자, 이화영도 이 그 판사에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이재명의 혐의에 관련해서도 이화영이 입의 열기에 따라서 자, 이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이화영은 일종의 이재명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쪽에 압박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당했다라고 하다가 지금 마치 검찰에게 푸념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자,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런 것들, 자, 그래서 회유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 협조하지 않았더니 이렇게 독방에 가둬놓고 감시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감옥에 쓰으라고 나를 보낸 것 같아,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이재명에게 들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달라, 자, 이런 메시지가 아닐까. 자,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재명도 멘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 그러니까 이게 재수의 딜레마일까. 자, 앞으로 이화영이 이재명과 관련해서 자, 신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어떤 진술을 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화영은 총성 없는 전쟁, 끝나지 않는 전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오늘 안양교도소로 이감이 됐다. 이곳은 하루 종일 CCTV가 돌아가고 피의자를 감시하는 독방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접견한 변호사의 말을 빌리자면 징벌방에나 있는 CCTV가 있는 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검찰은 번개불에 콩 굽듯이 부랴부랴 저를 이곳으로 이감시켰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는 이미 성공했고 사건 조작 회유에 가담하지 않았던 저는 이대로 감옥에서 썩으라고 던져진 듯 하다, 검찰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단지 그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검찰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중벌을 받고 있다. 자, 그건 절대로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저는 이용 가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압박하기 위함인지 그것도 아니면 다시 회유하기 위함인지 알 수가 없다. 이미 기소가 됐으니 저도 돌아서라고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아서라고 할지, 이 돌아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검찰 편에 서서 진술을 있는 그대로 해달라, 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다 이 운을 뗀다는 것 바로 이재명에게 심리적인 압박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용 가치가 없는 것인지, 자, 이게 이용 가치가 없다는 것이 자, 이 이재명 측에서 보면 이화영이 이용 가치가 없는 것인지 내가 이렇게 중형에 처해지도 가만히 두고 있을 것인가, 자, 이렇게 지금 불안한 이화영으로서는 이재명에게 절규하듯이 편지를 쓴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변 지인들에 대한 공격이 다시 시작됐다. 기사를 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추가 기소가 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불구속 기소당한 지인 모두의 사건 수사가 1년 전부터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1심 결과 이후에 돌연 별건의 별건으로 기소하고 저를 잡아두려고 하고 있다. 도대체 이러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본인이 벌을 받고 있다는 건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이재명에게 빨리 약속하지 않았느냐, 빨리 나를 구해달라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화영은 저를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저 부패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권력을 남용하는 검찰의 행태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두렵지만 이겨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주시고 도와달라. 오직 정의로운 국민들만 믿고 앞으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 그 어디에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자, 국민들에게 도와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 이것은 이재명에게 편지를 쓴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 이 이재명과 관련해서 지금 본인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이 혐의, 자,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이재명도 비슷한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은 입을 다물고 그리고 해유당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또 기소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기소됐고 독방에 들어있다. 그야말로 절망적인 순간이다. 이걸 지금 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전날에 수원지검은 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상의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화영을 또 기소했습니다. 자, 이화영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관내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자신의 위원장으로 관리 중인 지역위원회의 운영비 명목으로 15차례에 걸쳐가지고 매달 2천만원씩 모두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21년 12월께 자이 A씨에게 대선 선거 캠프로 사용하려고 하니까 집을 빌려달라 이렇게 요청했어. 자, A씨가 소유한 전원주택을 무상으로 받아서 사용한 것으로도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달에 경기도에 있는 전기공사업체 대표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기해서 급여 명목으로 4,300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6년 9월에는 B씨의 회사 명의로 차량을 리스해서 6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리스요와 보험료 등 모두 5,5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킨텍스 대표이사로 있을 때 여의도 국회의사단 부근에서 개인 사무실 두 곳에 대한 월세와 관리비 명목으로도 5,200만원을 대납해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콘 레모콘 업체로부터 자신의 수행기사 명목의 급여 명목으로 3,700만원을 대납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자, 이화영이 아주 지저분한 범죄 혐의가 많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김성태에게도 특정 경찰관에 대한 승진을 요청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원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 선거 출마할 때 지금 김성태로부터 고액 후원 요청을 했고 김성태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500만원씩 쪼개가지고 모두 2,000만원을 후원했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범죄 수익 5억 3,700만원에 대한 추정 버전을 검찰은 조치를 내렸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화영에 대해서 지금 기소가 된 것은 일단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에 선고가 되었고, 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거, 이런 뭐 관내 업체 또 쌍방울 등등 해서 모두 5억 3천만원 이 뇌물과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 거기다가 쌍방울의 대북 성공과 관련해서 제3자 뇌물 혐의 800만 달러, 여기에 대해서도 이재명과 함께 기소됐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화영이 이렇게 본인이 자, 감옥에서 이대로 쓰으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자, 누구에게 하는 소리인가? 바로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이재명도 지금 자기 코가 석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나도 지금 죽겠다 하는 소리를 이화영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화영에게 뭔가 긴급 조치를 하지 않으면 자, 이화영 말대로 내가 지금 돌아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돌아서라고, 돌아선다는 것은 바로 검찰에게 자기도 유동규처럼 협조해가지고 있는 대로 사실대로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언년 중에 말한 것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니 이재명은 자, 이래보나 저래보나 지금 그야말로 멘붕 상태입니다. 자, 본인도 지금 기소가 돼가지고 내 건에다가 또 추가로 정자동 호텔권과 법인카드 등등 해서 앞으로 추가로 수사할 것도 많고, 지금 일주일에 재판을 3차례, 4차례 받게 되고, 9월달에는 선거법과 그리고 위정교사 혐의에 대해서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어서, 자, 이재명이나 이화영 모두가 다 막다른 골목에서 지금 추락 직전에 있다. 사실상 추락이 시작됐다. 이렇게 봐집니다.